여기구나. 오, 분위기 좋은데. 자이언트 호텔 손님 몽땅 끌어올 거야. 호텔에서 내가 개발하고 내가 만들어 10만 원에 팔던 요리 딱 10분의 1 가격으로 팔 거야. 자이언트 호텔에는 파리새끼 한 마리 안 가게 만들 거야. 저 사장님이 뭐 음식 맛에 있을 만큼 확실하다. 자부심이 대단하신 분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. 아, 지금 저 지난주에 오픈한 이 중국집 말이죠. 저희가 네, 요리를 어떻게 하는지 좀 보려고 그랬는데요. 아, 손님이 너무 없습니다. 그래서 아, 특단의 조치로 예, 두 분 투입하는데요. 손님인데? 가끔 짜장면 먹고 싶더라. 뭐 아무거나. 짜장면 두 개 주세요. 아, 이거 다 알면서. 네, 그러니까. 파리 새끼,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날리고 안 오다가 드디어 첫 주문 들어왔습니다. 삼선 짜장이 주방 파이어! 네. 지금 보물 숟가락을 봐서 진짜 거의 한 10년 정도. 아, 내 걸로 나옵니다, 짜장면. 아, 아니, 소스 무슨 소리 이렇게 설렁설렁 설거지 끝이야? 세조로 방금 설거지했습니까? 당연하지. 당신들 그거 내보내면 나한테 죽어! 그거 세제 냄새 날 거야. 안 돼, 제발. 중식당을 보고 있는데요. 정확하게 이 저 맛이 잡히지는 않은 상황인데. 설거지 한 무례한 건가? 가자. 아, 보통 저놈은 먹어봐야 되는데. 어제 오늘 우리 얼마나 손해 본 거니? 원가 재료비는 535,625원. 한 50만 원 손해봤네. 한 50만 원. 나만 믿어. 어떡할 거야? 새우는 통으로도 올립니다, 갈판. 예스! 소고기엔 기름기가 있기 때문에 워크흔들어 주면 튀어. 위험해. 웍에 안 달라붙게 살짝 저어줘. 분미 더우니까 빨리 지금부터 알려주는 소스타 타겠다! 심심한 대로 용도 손님 볼 수 있는 거지. 그럼! 국자 밀어넣어. 지금 밀어줘. 야, 이 바보야, 지금 국자 밀어주라고. 웍질 한 번에 국자질 한 번, 어? 국자. 야, 이거. 물어보시려고. 이번에 지금 상황에서 물어봤다 절단될 거야. 야, 국자 지금 밀어넣으라고! 소스 다 탔잖아. 오늘 장사를 못하게 됐습니다. 죄송합니다. 네, 죄송합니다. 지금부터 이제 본인이 느끼기 시작하니까 아, 이게 지금 뭔가 잘못된 거라. 정말 안 되고 폐업까지도 생각을 해야 돼요. 아이고 기특해라. 장사를 접으면서 메뉴 개발할 정도로. 무슨 메뉴 개발했어? 새우를 할 겁니다. 새우 하나? 새우! 제가 개발한 레시피 중에 다스 새우 코스라는 게 있습니다. 아직 세상에 내보인 적도 없고 그 누구도 모르는 새우 코스 요리입니다. 이게 뭐냐면 어떤 의미에서 완수 아이템이 되는 거예요? 이 세 가지 새로운 코스를 18,000원에 내놓을 겁니다. 안 터졌어. 아, 열심히 한다. 자, 중식당의 모습인데요. 아, 우리 뭐 주방에서 일하시는 사장님은 여전히 네, 뭐 음식에 있어서 만들면 다들 뭐예요 여기서? 습 레시피 노트 가지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. 어떻게 우리가 하려던 거랑 이름까지 똑같을 수 있습니까 이거? 각자의 위치에서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. 예스! Yes!